미국장 시작 1분 정도 남았다. 미국장 시작이 오늘 뭐 지금 10시 반이냐 11시냐 기억이 안 난다. 시간대가 조금 뭐 이게 썸머타임 때문에 시간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지금 11시 반 아닌가? 10시 반인가? 아무튼 어떻게 됐든 오늘 뚝이 잘못하면 터져. 조심해야 돼. 지금 터질까 말까 터질까 말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이야. 에이, 뭐 접속자가 뭐 엄청 몰려오거나 뭐 그럴 것까지야 있겠냐? 방송을 뭐내 방송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돼. 뜬다, 어서 와. 차트가 뻗었는지 또 소식이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뭐 나타나겠지, 뭐. 한 30분 걸리겠네. 아무튼 어떻게 됐든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질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트 또 뻗었어. 지금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차트 뻗었어. 차트를 너무 많이 켜놔가지고 아까 제 쉐어 보니까 42개더라.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지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돼. 뭐 지금 시간에 뭐 시작하면 이거 다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신호 못 받아. 30분 이상 걸릴 것 같다. 자, 오늘 잘못하면 여기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와야지. 못 올라오면 오늘 잘못하면 뚝이 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냥 겨우 막고, 여기서 이제 겨우 막고 올라와야 돼. 무조건. 무조건 올라와야지. 잘못하면 오늘 정말 곡소리 난다. 여기서 제발, 방어를 하고 주가가 돌아야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아, 이 종목이 이제 4,000원을 깨니까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면서 약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 들어가셔도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요, 전저점 4,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지금 현재가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자, 7,0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틀림없이 전저점 4,5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1000원까지 빠지든 2000원까지 빠지든,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되는가? 15,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1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홀딩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50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종합주가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당연하게 깨고 내려가는 건 이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이 5만 원이면 자,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목표가를 15,000원을 잡을 거기 때문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1,5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제가 왼쪽에 여러분들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4년치, 자그마치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고 인연이 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잠시 후에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이제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10탄째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뭔가 저 또한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대박 종목이요. 어마어마하게 지천에 깔려 있다. 노다지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왼쪽에 이렇게 4년치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카페 방장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인연이 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 유료 카페는 지금 제가 지금 유료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그 후원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그저께 18일 날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 공시를 보시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죠. 나는 주식 투자는 못해도 돈은 좀 불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 배당금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두 분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매달 6%씩 배당을 제가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자, 나와나 우리님하고 천사님은요, 저희 카페에 이 국민의 관성에, 오래전서부터 카페 가입을 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인연을 맺으려고 고생을 그동안에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이분들한테 매달 6%의 배당금을 주겠다. 사회환원금이죠. 사회환원금 배당금을 주겠다. 그러고서 제가 오늘 포스트를 썼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제가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주식 추천 비용을 지금 전부 다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그동안에 저랑 같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포스트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때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라.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제가 한달 반째 계속 상승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대공황의 시기, 국가부도의 사태가 경제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지는가, 그런데 지금 이제 환불은 조금 컸어요. 아까 제 여기에 12,180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 일단 S&P나 나스닥이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되고요. 일단 환불은 일단은 껐어요. 껐다라고 해도 이제 다른 데에서는 뚝이 지금 막혀가고 있는데, 아까 제 터졌던 뚝이 하루 왼종일 한쪽에서 뚝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에서는 지금 뚝이 터진 거가 지금 막혀가고 있는데, 나스닥이나 S&P에서 뚝이 반대로 얘네들이 터져버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야, 얘네들. 그래서 일단 다른 데에서는 급한 불은 일단 꺼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불씨는 남아있지만 급한 불은 껐다. 급한 불은 껐으니까 아스닥하고 S&P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밀지 않고 조건이 와야 된다. 급한 불은 딴 데서 껐는데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오늘 밀려버리면 뚝 막은 것도 이제 같이 밀려. 일단 급한 불은 다른 데에서는 껐어. 잔불은 남아있지. 계속. 만 시황 분석하고. 지켜보자. 지금 시간에 급한 불은 껐어. 급한 불 껐는데, 나스닥이 반대로 한쪽 벽에서 뚝 터진 게 아물자마자 지금 터져버리겠어. 구성이 안 되나? 안 들리니? 나간 것 같다. 지금은 좀 괜찮지?
지금도 멀리서 얇게 들리나? 지금은 괜찮지? 일단 급한 불은 껐어. 지금 뚝이 한 군데에서 지금 터졌는데, 터진 거는 일단 급한 거는 지금 막았거든? 자, 막았는데, 그 후폭풍이 지금 나스닥하고 지금 S&P에서 지금 전가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급한 불은 껐단 말이야. 급한 불은 이제 거의 다 암으로 가는데, 이놈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반대로 이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오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자, 여기에서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져. 어떻게 됐든 급한 불은 일단 껐어. 나스닥하고 S&P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일부 하락장 끝내고 기술적 반등 구간만 와서 아주 초급락만 아닌 다음에 급한 불은 일단 껐어. 이제 반등권만 오면 돼. 어려운 구간을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100%, 뚝이 터진 게다 막힌 건 아니다. 아물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적적으로 다시, 하방 압력이 오면 이제 좀 골치 아파져. 일단 어떻게 됐든 급한 불은 껐으니까, 나스닥하고 S&P가 조금 뭐 조정받아도 뭐 별큰 문제는 없어. 뚝 터진 놈이 막힌 게 중요한 거지 뭐.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급한 불은 껐는데 아직 장이 끝나려면 멀었기 때문에. 끝날려면 멀었잖아. 뭐 새벽 뭐 6시나 돼야지 끝날 텐데. 조금 더 두고 보자고.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실 분들, 아니면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S&P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 자,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아직 뭐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았잖아. 이제 뭐 10시 47분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급한 불은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아직 뭐 완전하게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여기에서 더 이상 S&P하고 나스닥이 밀리지 않아야 돼. 상승 추세를 타야지. 자, 중요한 것은 일단 뚝이 한번 터졌다는 거야. 터져서 이게 완전하게 아물지 않은 다음엔 항상 위험하지. 오늘 징조가 별로 안 좋아. 아침장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방송하면서. 불안하다, 불안하다. 어떻게 됐든, 조금 더 지켜봐야지. 시세가 끝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까 시간대에 일단 급한 불은 껐어.
그래서 얘가 후유증으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올라오는 거거든. 일단 급한 불은 꺼졌기 때문에. S&P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더 두고 봐야 된다. 아직 뭐100%다 급한 불이 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압은 돼 있는데, 진압이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시가 완전하게 꺼져야지. 꺼지려 그러면 뭐 아직까지 시간이 한참 많이 걸려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아무튼 뭐 크게 터질 수 있는 건데 일단 급한 불은 껐어. 아, 아직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니고, 한번 그 징조가 지금 아까제 아침, 거인이 너는 방송을 안 들어가지고 모르지만, 아침 장사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 뚝이 터지는 게, 뭐, 그 전에 우리 뭐 계속 방송을 해봐서 알잖냐? 아, 방송을 할때 내가 여기 맨 위에 최고점에서 내가 2월 26일 날 S&P 나스닥 최고점에서 얘기했잖아. 대급락장이 왔다고. 그 시발점이 오늘 증세가 나오기, 아니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잘 봉합이 돼가지고 끝나면 다행인데, 아직 장이 완전하게 끝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 형이 올리는 썸네일은, 너무 신경은 쓰지 마라. 자,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한 방에 터진 게 아니잖아. 맨 위에 종합주가가 최고점이었을 때는 절대 그런 얘기가 터지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급락을 막 3일, 4일 동안 막 서핏 브레이크가 막 걸릴 때 그때 당시에 그러고서 막 터지는 거지. 이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쭉 보면 너희들 여기서 계속 방송 들어서 알잖아. 2월 26일 날. 자료가 여기 있을래나 모르겠다. 매번 녹음을 했는데, 이날, 달라집니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인데요. 자, 제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씩 끊어 나가시면서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마다 조금씩 끊으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조금씩 끊어 나가시면서. 자, 참고적으로 지금 이 방송이 여기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됐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7명 정도가 듣고 계시는데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자, 저는 선물 옵션을 매일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월가의 포지션을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때 이때도 21선이 깨졌고, 이때도 21선이 깨졌고, 이때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이 굵은 선이 21선입니다. 일봉이에요. 이때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졌는데, 제가 왜요 날입니다, 요 날.
야, 요날 장대로 떨어졌고, 이날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날도 떨어졌고, 요날도 연 4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온 날인데, 제가 요날, 바로 요날입니다. 바로 요날 새벽장이 딱 끝나는 걸 보고, 제가 포스트에다가 글을 썼어요, 아침에. 대단히 어제 S&P 미국 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지난 십몇 년 동안에 발견되지 않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 아침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어제 야간장에서 미국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날이 바로 요 날이에요. 요날 새벽장에 제가 요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서부터 엄청나게 급락이 온 겁니다. 지금 오늘도 그 증세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장에도 이야기했고 점심시간 때도 얘기했고 야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야간장 어제 야간장에서 이상한 징조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평상시 하고 틀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폭락장이 뭐올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100%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한쪽에서 지금 뚝이 지금 터졌어요. 터져서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8시 반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8시 반이 이때입니다. 이때 8시 반 이때예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제 방송 지금 야간 방송 제가 지금 네 번째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들 다 들어보세요. 8시 반에 절대 이 지수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송 지금 네 편째 지금 연재를 지금 야간장에 내가 녹음을 해놨으니까 순서별로 한번 보세요. 여기가 깨지면 이거 오늘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뚝이 지금 다른 데서 S&P나 나스닥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뚝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뚝이 지금 막혀야 돼. 뚫렸던 게. 그 지금 막히고 있거든. 그나마 지금 다행이야. 다행인데, 자, 다른 데에서는 지금 막혔는데, 막힌 게 지금 아물고 앉았는데 지금 얘가 이제 쨍지랄을 떨면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거. 이게 세계 경제라는 게 연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저께 멀쩡했거든. 어저께 양봉으로 끝났잖아. 멀쩡했는데, 오늘 얘네들이 이제 지랄을 떨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시장이 속고 속이고,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위험한 구간에 뚝은 지금 막혔는데, 얘네들이 오늘 이제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이제 흔들어대면, 막혔던 뚝도 이제 겨우 아물었던 뚝도 이제 다시 터지게 생긴다고.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이게 터지게 돼서 한꺼번에 막 후폭풍이 터지면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터진 거야. 코로나로.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렇게 급락을 해도 이때 코로나 얘기가 절대 안 나왔어. 자, 이렇게 급락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이야, 요 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한 날. 뭐, 1년 동안에 나스닥이, 뭐, S&P가 올랐던 거를 그냥, 뭐, 단 3일 만에 급락을 시켰을 때, 요때 뭐라고 방송에 나왔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 박땡땡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S&P가 급락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엔 코로나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 나왔냐? 자, 미국 경선이 시작이 됐다. 샌더슨하고 트럼프하고 경선이 됐는데, 샌더슨이 우세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뭔가 미국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자본주의의 표본이 미국 아니냐. 그래서 샌더슨이 우세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방송을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어떻게 이날, 바로 이날 이제 이날, 이글쓴 날이 아침 미국장 시작하기 전이었었으니까
바로 요날 내가 정확하게 찍은 거 아니야?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만큼 빠지니까 다시 이제 샌더슨 얘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빠지니까 코로나 얘기가 이때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이때. 그래서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단 뚝이 지금 한 군데서 터졌기 때문에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오늘이 이제 오늘 여기서 회복하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그나마 아, 급한 불은 끈 거야. 급한 불은 껐고, 일단 뭐, 터진 놈이 일단 아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조금 더 지켜보고, 아, 그나마 이제 잘 봉합이 돼서 마무리가 돼주면 다행이니까. 그래도 오늘 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미국 장이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기는 하지. 일단 조심은 해야 된다. 이게 뚝이 막힌 게 이제 아물어가지고 뭐 땜빵만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 오늘 그냥 어떻게 그냥 엉겹결에 넘어가가지고 땜빵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완전하게 아물어가지고 상처가 이제 새살이 나와야지. 오늘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일단 긴장을 하고 있으라 이 얘기야.